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의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모멘텀 축소에 따라서 시장에서 커졌던 우려를 상당 부분 희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2.17% 내린 10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어제 실적 발표 이후 14.73%의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루 만인 26일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0달러에서 11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열흘 전인 지난 16일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30% 가까이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마이크론 오늘 전자 주가 107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 3등 다 1, 2등 우리나라에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중 또 5년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 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연중으로 삼성전자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9% 많이 떨어졌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29%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31%로 메모리 반도체 1, 2, 3위 기업들 중에서 수익률이 연중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5년으로 확대해서 보면 삼성전자가 5년 동안에 33%만 올랐습니다. 5년이라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평균 수익이 다 100%가 넘어갑니다. 두 배가. 알고들 계시죠? SK하이닉스가 126%, 마이크론이 149%로 가장 연중으로나 5년으로나 가장 높고 5년 동안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4.5배나 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작년 1분기 매출액 기준입니다. 지금 24년이죠. 23년도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42.8%, 월등히 1등입니다. SK하이닉스가 24.7, 마이크론이 27.2%,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높죠. 그러나 DRAM 점유율은 SK하이닉스보다 점유율이 높지만 NAND 플래시는 SK하이닉스에 많이 떨어집니다. 마이크론은 NAND 플래시는 점유율이 5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 이 반도체에 활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DRAM과 NAND 플래시 생산 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주요 고객사와 2025년까지 공급을 해야 할 HBM 메모리 수주 계약을 체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2025년까지 생산할 HBM 메모리 물량이 대부분 이미 판매된 상황이라고 인공지능 관련 시장 성장에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DRAM과 NAND 플래시 등 다른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희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RAM 또는 NAND 플래시 생산 설비에 여기에 들이는 투자를 축소하고 HBM 메모리에 자금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BM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전송 대역을 키워서 일반 DRAM보다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입니다. 주로 엔비디아와 AMD의 그래픽 처리장치 GPU 기반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HBM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3대 메모리 제조사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전략 변화에 따라서 DRAM과 NAND 플래시 업황 개선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성장 동력 HBM 메모리 시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앞두게 된 셈입니다. 엔비디아 보면 주가가 지난 6일 102.82달러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124.04달러로 약 20% 상승했어요. TSMC 주가도 같은 기간 약 20% 올랐습니다.
어제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들 종목의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들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3.47%나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8월 7일 4,426에서 오늘 현재 5,217로 18%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전기차주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미국의 전기차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2.45%, 리비안 3.85%, 루시드 1.41%, 니콜라 2.63% 각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유명 증권사 웨드부시 증권이 중국에서 매출 증가로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란 보고서를 냄에 따라서 2.45% 상승, 260.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중국 판매 증가로 3분기에 테슬라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 2일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을 공개합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공개를 앞두고 웨드부시가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모두 46만 2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6% 상승한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상승하자 다른 전기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향만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면 결국에 주가는 매출과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5년 전부터 그걸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뉴스에 나오고 몇 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뒤늦게 투자를 했다가 물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을 슬기롭게 인내심으로 잘 이겨내야만 결국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 중인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가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성이 꺾이는 분야라든지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하향하고 있다든지 그렇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매수하면 안 되죠.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가 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그 종목을 버리고 종목 변경을 하고 갈아타야 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만 확인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 주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